자, 핸드볼 영화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 서울시청 이모경 감독이 꼽는 내생의 최고의 라이벌은 누구일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인천여고 그리고 정읍여고.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모경보다 골을 너무 많이 넣었네요. 23년 만에 두 라이벌 팀의 재대결이 성사되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인천여고는 필승을 다짐하면서 후배들과 훈련에 들어가는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선배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입장 이호연 선수와 최혜경 선수의 연속 득점, 여기에 골키퍼 조은희 선수의 대활약, 이 올림픽 대표 실력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 야. 자, 경기는 선배팀이 리드하는 상황인데요. 후배팀에게 페널티 드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막아냅니다. 아, 실력이 대단하죠. 골키퍼가 그럼 완전 그거 현역 선수에 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공격과 수비 모두 맹활약을 펼치면서 기세가 오른 선배들. 12대 9로 경기는 인천여고 선배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야. 이긴 선수도 났습니까? 전후반 10분씩 뛰었는데 녹초가 됐어요. 몇 번 뛰었더니 막 혼수 상태예요. 어떻게든 이기고 싶으니까. 평상시엔 안 이기고 싶다가도 게임만 들어가면 전부 다 이렇게 막. 보이자. 자, 하지만 주장의 눈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기술이나 뭐 모든 게 다 좋았어. 게임은 다 잘 됐는데 딱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야, 뭐게 그냥 체력 안에 우리 정신을 가다듬자는 의미로, 야, 우리 옛날에 그 자유공원 있잖아. 거기 안 가면 안 될까? 자유공원. 한번 가서 찍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정말 싫었던데요, 거기가. 그렇죠.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요? 자, 인천여고 선수들 결국 자유공원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 계단이 악명 높은 인천여고 체력 훈련 장소. 이 계단이 무슨 계단이었어요? 지옥의 계단. 두 칸을 올라갔다 한 칸을 내려왔다 다시 또 두 칸 올라갔다 한 칸을 내려왔다 해야 돼. 야. 자, 어떤 훈련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인천여고 선수들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시작. 왜 뒤로 가요? 자, 이것이 바로 중간에 터져올 정도로 힘들었다는 계단 훈련입니다. 진도가 안 나가네. 빨리 앞으로 가시지. 23년 만에 다시 뛰어도 역시 힘듭니다. 정읍여고는 지금 매일 연습하고 있다는데, 야, 우린 저 끝까지는 최선 뛰어 올라갈 수는 있어야지. 아니, 그 정보 확실한 거예요? 어, 확실한 거야. 끝까지 올라가서 꼴찌가 오늘 저녁장에 내기한다. 어때? 컬! 컬! 준비! 땅! 자, 오르락 내리락 라이벌 정읍여고와 경기 때문인지 아니면 저녁 내기가 걸렸기 때문인지 최선을 다해 뛰는 인천여고 선수들. 아유, 자, 도중에 이렇게 넘어져도 끝까지 뜹니다. 그게 운동선수의 근성이겠죠. 이야. 아, 마흔에 이게 뭐야? 자, 여기 뭐야? 마흔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한 번 더? 아니, 아니. 힘들지만 공기도 좋고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다른 데서도 옛날 추억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얼떨결에 성사된 정읍여고와의 재대결. 덕분에 평범한 주부에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핸드볼 선수로서 돌아가 보니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꿈을 찾게 하는 기분이에요. 옛날에 뭐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찾는다는 느낌? 옛날만큼 경기를 또 저희가 잘 치러낼 수 있을까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연습 한번 하고 나니까 뭐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천여고 파이팅! 약속했던 시험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읍여고, 인천여고 모두 이기기 위해서 특별 훈련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날. 와. 이번엔 정읍여고 선수들이 하루 먼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모경 감독의 집이었습니다. 집구석에다 불빛 좀. 서울에서 오셨다고 이 서울 야경에 빠지